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고 이선균의 아버지가 별세한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또한 이선균 아버지의 생전 삶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 이선균의 아버지이자 전혜진의 시아버지 고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전혜진과 가족들은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선균은 아버지의 노력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기에 이선균은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아버지가 빚 문제로 공장과 집을 잃게 되면서 집안 사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며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그 시점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아버지는 가정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재봉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선균은 사남매의 막내로서 어린 시절 철없이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고 또 엄마의 재봉틀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려 너무도 싫었다고 했었죠. 그로 인해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는 학교에서 연극 연습을 하거나 때로는 학교에서 자기도 했었다며 털어놓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될까봐 걱정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듣기 싫었다고 했죠. 그랬던 그가 졸업 후에 철이 들어서 이제껏 힘드시면서도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선균은 어머니께 아버지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실 때 말씀하라고 했고 그 후 아버지가 그만두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께 생활비로 드렸다고 합니다. 또 무뚝뚝한 성격 탓에 아버지와의 소통이 적었던 이선균은 전혜진과 결혼한 이후 며느리인 아내가 시아버지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아버지와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잘한다고 전했던 바 있는데요. 또한 이선균에게보다 전혜진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일도 한다고 했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전혜진에게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참으로 복잡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맙다는 감사의 말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고맙다며 마음속 얘기를 털어놓았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시던 이선균의 아버지는 이후 아들이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리라 생각했었겠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더욱이 이선균 네 어머니마저도 과거 칠순 생신을 맞이한 직후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도 겪으셨는데요. 당시 이선균의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칠순 기념식을 갖고 가족 사진도 찍고 난 일주일 뒤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월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전주 금요일에 아들에게 단풍 놀이를 가자고 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추위로 심장에 무리가 가해져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선균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토요일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입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전화를 받자마자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 후 그냥 끊어버렸는데 옆에서 그 상황을 들은 친구가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했지만 그 전화가 이선균과 어머니 사이의 마지막 통화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죠. 다음날 새벽 이선균에게 아버지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알고 보니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통화한 이선균은 어머니가 그냥 심근경색으로 실려간 것임을 듣고 형이 점심때 교대를 하자고 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형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급하게 와야 한다는 얘기였고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 아니라 대동맥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의 초진이 잘못되었고 어머니는 대동맥 박리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이선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바쁘다고 전화를 곧장 끊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철없고 칭얼대는 막내라서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풍족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며 어머니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 지금도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선균은 드라마 골든 타임의 촬영 중 응급실 장면을 연기할 때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열심히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가던 이선균은 배우로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약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선균의 부인인 전혜진으로부터 남편이 유언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며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차량도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쯤 정구의 와룡공원에서 4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했죠. 조수석에서 번개탄 일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남성이 이선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선균은 의식이 없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응팀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량에서 번개탄을 발견함으로써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선균이 발견된 현장에서 감식을 완료한 후 그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선균은 작년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주거지 등에서 약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이선균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선균은 소변에서 확인된 간이 시약검사와 2차 소환 조사 하루 전에 국가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며 조사 중에 그는 약초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주장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두 명의 인물이 약초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5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그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이 제공한 약은 약초가 아닌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투약했으며 그의 약초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여 실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그는 결국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약초 범죄와 관련된 연루로 인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선균은 약초 흡입을 부인하면서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많은 대중들은 결국 이선균이 약초를 투약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선균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그의 행동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선균의 차기 작품에 대한 배급사와 제작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었으며 제작진과 출연진도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손해를 입힐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촬영을 계속 진행한 점은 대중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선균은 수차례의 경찰 조사와 검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부담을 느꼈는지 결국 이른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이선균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아버지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삶은 짧고 소중한데 자신이 낳은 자식이 비극적인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족을 떠나보낸 전혜진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이 이제 하늘에서 보고 싶던 아들과 함께 영원히 평화롭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